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쪄서 먹는 고추장 떡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추 한줌 넣고요. 깻잎 한몇 장만. 지금 한 7장 되거든요. 한 7장만 이렇게 잘게 썰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운 고추 한 개. 저는 많이 매운 건못 먹지만 약간 매운 건또 좋아하거든요. 자, 매운 고추 약간만 이렇게 넣고요. 이제 냉장간에 상태 안 좋은 가지도 이렇게 해서 잘게 이렇게 좀 작게 썰어 주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조금씩 보태다 보면 양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대파 썰어 넣으셔도 되고요. 양파 조금만 썰어 넣으셔도 됩니다. 이제 한번 양념해 보겠습니다. 고추장 한반 스푼 넣고요. 오늘은 된장도 조금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저렇게 된장 반 스푼 넣습니다. 멸치 육수거든요. 멸치 육수를 조금 넣고. 자, 한컵 정도 넣었습니다. 반 스푼만 넣을게요. 전분입니다. 전분을 조금 많이 넣을게요. 자, 전분을 이렇게 세 스푼 넣고요. 자, 이거는 밀가루입니다. 자, 밀가루 한네 스푼. 손으로 주무르시는 게 좋아요. 네, 다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름 넣고 이제 지져 드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쪄서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냄비에다 물을 넣고요. 이제 찜기를 올리고 물에 적셔서 꼭짠 면보입니다. 적당한 두께로 불을 켜고 찌겠습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김이 올라서 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거의 다 익은 것 같아요. 이제 불을 끄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좀 뜨겁습니다. 이게 좀 식은 다음에 드시는 게. 떡입니다. 진짜 장떡입니다. 이거 장떡은 진짜 식어야 더 쫀득쫀득할 겁니다. 지금은 뜨거워서 그냥 썰어 놓겠습니다. 한개 먹어보겠습니다. 간도 됐네요. 아, 그냥 드셔도 간은 되고요. 요거는 이제 초간장입니다. 간장과 물과 식초를 똑같은 양으로 섞은 거예요. 조금씩 한반 스푼씩만 넣으면 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찍어 드셔도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기름 겁나시는 분, 기름 없고 그러신 분들 드시기 딱 좋습니다. 건강한 전. 찜통의 찐 장떡입니다. 맛있습니다.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